저희가 암호를 이제 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네 종류의 암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가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먼저 1세대 얘기부터 해봐야 되겠네요. 네, 1세대 암호는 저희가 가장 흔히 쓰이는 패스워드. 패스워드를 안 쓰시는 분은 별로 없겠죠. 패스워드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장 먼저 아마 접하는 거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보면 어떤 암호가 나오나요? 열려라 참깨. 이게 이제 패스워드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미 3000년 전부터 이런 패스워드들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패스워드가 완벽히 안전하다 하는 건 어렵습니다.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암호를 만드는 건 쉽지가 않은데요. 다소 조금 덜 불편한 암호를 만드는 방법은 있겠죠. 암호를 만들 때 모든 웹사이트에 다 다르게 하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들 같은 암호를 돌려서 쓰기 마련일 텐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안전도가 다른 두 웹사이트에 같은 패스워드 쓰시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취미로 보는 중요하지 않은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는 패스워드를 은행 뭐 이런 데다가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웹사이트는 그렇게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주 해킹 당하는데 그런 네. 데는 그냥 아무 패스워드나 쓰고 안전해야 되는 거에는 좀 별도로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때때로 패스워드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넷플릭스 패스워드를 아이디를 공유한다거나 이런 요새 경우 또 자주. 공유 금지돼가지고요, 교수님. 가족끼리는 할수 있죠. 가족끼리는 할수 있나요? 네, 가족끼리요. 그런데 그런 패스워드랑 제 중요한 은행 비밀번호 같은 걸 공유하면 안 되겠죠. 이게 한 가지 원칙. 즉, 제가 관리해야 되는 패스워드를 좀 클래스를 나눠서 안전 등급이 높아야 되는 패스워드는 정말 어렵고 중요한 걸 쓰고요. 자주 쓰는 덜 위험한 곳에 쓰는 패스워드는 좀 쉬운 걸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더라도 왜 인간은 그렇게 짧은 패스워드도 기억하기 어려울까요? 우리는 머리가 너무 나쁜 건가요? 저는 다 여기저기 다르게 해놔가지고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어렵. 근데 이제 인간의 능력이 난수를 기억하는 데에는 별로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화, 난수? 예, 자, 난수? 진화 과정에서 무작위로 만들어진 수를 무작위로 기억하는 데는 만들어진. 그 인간이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인간이 사람들이 기억을 잘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의미가 통하는 말, 그 그렇죠. 다음에 뭐 이렇게 순서대로 어떤 법칙에 따라서 배열된 수, 그런 네. 거는 기억하, 근데 그런 거 쓰지 말라 그런다고요. 그렇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를 길게 쓰겠다고 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굉장히 길죠. 근데 이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동해만 추정을 하면 나머지는 어떤 건지 알게 되겠죠. 제가 그러면 한 가지 패스워드를 써볼게요. 이게 찾기 쉬운 건지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뭘까요? 자, 이게 보면. 초성 퀴즈 같은 거. 네, 초성 퀴즈? 그렇습니다. 보통 이응 지읒은 인정이거든요. 아, 네. 아주. 저는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재밌게 보았던 오징어 게임. 또 드라마로 가면 좀 쉽겠죠? 그 다음에는 요즘 꽃이 많이 피어 있죠. 진달래. 진달래. 자, 그럼 그 다음은 뭐죠? 블랙핑크.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교수님만 아는 초성 퀴즈네요, 답을. 아, 그렇습니다. 저는 기억하기가 되게 쉽죠. 그리고 나서 내년에는 또 다른 드라마로 바꾸면 되겠죠? 저 암호는 어려운 암호인가요? 쉬운 암호인가요? 수학적으로? 사실은 이거를 수학적으로 좀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비밀키를 만들 때 쓰는 암호학적 원리 중에 하나가 무작위로 수를 만든 다음에 그 수들에서 일부를 탈락시켜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원리를 적용한 거죠. 그래서 이 패스워드는 꽤 어려운 패스워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뭔가 무질서도가 높은 암호처럼 보입니다. 봤을 때. 왜냐하면 상관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제 한글 자모를 이용해서 했는데 보통 우리가 패스워드를 만들 때는 영어, 숫자, 특수기호 이거를 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시오 뭐 이렇게 디렉션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동일하게 이런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특수 문자를 넣으라 그러면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 22 진달래라든지
근데 더 나아가면 제 패스워드도 들통이 날 수 있으니까 네, 저희... 각자의 방식을 넣을수록 더 안전해집니다. 자주 바꾸면 그럼 상대적으로 안전한가요?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제 벌써 10여 년이 됐는데 2013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리서처 연구자가 사회학을 전공하시는 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정말로 패스워드를 자주 바꾸면 안전해지는가.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왜요? 그 이유는 이게 인간의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패스워드를 자주 바꾸게 되면 그게 불편하니까 그거를 보완하려는, 편리하게 보완하려는 다른 노력을 합니다. 즉 적어놓는다든지 쉽게 만든다든지. 실제로 여러분도 아마 패스워드를 처음 만들 때는 되게 공들여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만 바꾸면서 만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안전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였고요. 네,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자주 바꾸는 것도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왜 그 수많은 사이트들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바꾸세요. 막 그러면 무시하면 그 다음에 또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귀찮게 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연구 보고서를 좀 읽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언론에서도 한번 다뤄진 적이 있었는데요. 네. 실은 이제 초기에 패스워드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연구자가 그런 이제 룰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는데 90일에 한 번씩 바꾸라고? 뭐 좀 자주 바꾸고 이런 룰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람들이 그 룰을 전파가 돼서 따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처음 만든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이 커밍아웃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아. 후회한다는 그런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너무 세상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